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도엔 아기, 경상도엔 짝기, 제주도엔 꿀찾기가 있습니다. 오, 네, 우리 한라 주레라 사장님께서 샤시, 아무튼 이제 뭘 바꿨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로봇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올라타면 될 것 같아요. 발판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공정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정말 아유 빡신다 빡셔. 야 정말 판 엄청 세네. 펜이 올라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 나 저렇게 허리 돌릴 때가 제일 무섭던데 넘어갈까봐. 나는 저런 게 무서워. 타이어와 다른 그런 흔들림이어가지고 저런 공투를 5톤차에 실었을 때도 저런 느낌이 너무 싫어요. 오. 자, 그 다음에 봉투를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넣어서. 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아. 오, 왜 이렇게. 진짜 무서워. 아, 먼저 봉투를 이렇게 먼저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차로 와서 연장들을 싹 싣고 다시 가서 5톤차를 놔두고 단장님께 부탁해서 여기로 와서 6W를 편안하게 아무 연장 없이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바닷물이 완전 이쁩니다. 제주도의 그 가을바람과 육지 가을바람이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육지 가을바람이 좀 더 가을스럽지 않나. 원래 뭐 육지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그 말로 표현보다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 바람의 느낌이란 게 확실히 틀려요. 가을바람. 원래 한 60-70km로 계속 쭉 오면 이거 안 걸리고 오는데 신호 바뀌어 그러냐? 어 내 계산이 틀릴 일이 없는데? 아 우리 현장에서 템 빼나 보네 이제 다른 차. 빨리 나오시오! 뭐야 이 차 왜 빠꾸해? 아따 여기도 뭐 만드지? 멋있게 만드네. 아따 여기도 복잡하고만. 아 여기 돌아올 수 있냐? 아 이씨 운전면허 시험이야 이거. 나 우회전 해야 돼. 6W 어태치먼트랑 봉투 어태치먼트를 5톤차에 실어서 또 가야 됩니다. 희한하게 떠지냐?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아! 어, 이쪽으로 나와서 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채바가지를 저기다 집어넣고 아 꽂을 뻔했네. 아이씨 애매한. 아이고 안 위험하게만 깔깔이빠로 좀 고정을 시켜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어택치먼트를 한두 개 정도 더 구입할 예정인데 아이 깜깜하네. 이거 다 싣고 다니려고 짐이 한가득이네 한가득.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기도인데 차기도. 아, 손을 돋는다. 오늘 저 혼자 일했으면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놀았을 건데 아 정말 멋있네.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왜 저 꼭 돌아서 갈까 길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 말하겠습니다. 아 짐 싸고 이제 나가려 하니까 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좁다 좁아 좁아. 아, 뭐야 이거? 왜 수박이 이렇게 있냐? 오, 수박 특템! 수박 특템 했어요. 오, 그, 탱탱볼이야, 탱탱볼. 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넘어서 버려버리겠습니다. 공격 뒤치우기 하면서 흙을 많이 집었는데 이렇게 돌이 남아있냐 이거. 우리 돌이 아닌 것 같은데. 어, 희한하네. 분명히 내가 흙을 채를 다 털어서 뒤에다 넘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돌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신호야 바뀌어라. 신호야 바뀌어. 바뀌라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잘 듣네. 잠깐 집에 들렸다가 뭐를 챙겨와야 돼가지고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면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버스가 오는 줄 알고 한 번씩 저를 쳐다봅니다. 버스 소리랑 전혀 다른데 왜 사람들이 이게 나와서 쳐다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차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어, 좋아 좋아 좋아. 한 바퀴 돌아냐? 도냐? 못 도네. 한단 미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범이 형님께서 드론으로 찍었냐 했는데 드론이는 4층에서 찍었어. 4층에서 찍은 거라. 아, 아빠 죽겠네. 계속 한 방에 먹어가니까 이거 살 익어버릴 것 같은데. 이제 내려도 뜨겁네. 이거는 밑에 같은 거 밑에가 신호도 엄청 많이 걸려요. 손 들어간다. 막판에 좀 신호를 잘 받는. 뭐야 안 돼. 야 이씨 또 빨간불이야. 아 참 이거 봐. 말하자마자 신호 걸려버려. 드디어 다 왔다. 아 이제 끝났다.